여자분들도 계세요? 여자분들도 많이 있죠. 뭐 전소연 씨, 한혜진 누나도 다니고 있고. 누가 좀 실력이 좀 뛰어나요? 제가 생각했을 때 실력적으로는 덱스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. 그 친구야. 아니, 그 친구가 도띠가 반선수지 뭘 그래. 도띠가 있어요. 덱스님이 와 진짜 잘생겼습니다. 아 세상에 왜 쇼츠만 아니면 다른 데서 넷플릭스 프로그램 같은 거 막 그 무슨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거 쇼츠가 엄청 많이 나와서 그렇게 훌륭하시고 약간 잘생겼나? 아니 왜냐면 제가 잘생긴 유튜버분들도 그렇고 배우분들도 그렇고 그래도 제가 나름 꽤 많이 봤던 것 같아서 덱스님이 그렇게 잘생긴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존나 잘생겼습니다 여러분. 와 심지어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하고 악수해 주셨는데 아 여자였으면 큰일 났겠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잘생기셨더라. 부럽습니다. 그런 생각이나 관련된 것들이 아예 없었는데 아직도 연락을 자주 하죠? 너무 자주 하고 단톡방에 있고 어제는 또 정원이랑 통화하고 진짜 덱스 씨랑은 언제 연락했어? 덱스 씨랑 진영이요? 진영이는 진영이요? 진영이? 그 냉터뷰 뭐 그때 왜 여기서 왜 갑자기 말투 치고 당황 티가 났어요? 많이 났어 여기까지만 할게요. 좋아 개인적으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. 뭐라고요? 아는 지 진짜 괜찮은 여자. 아 그래요? 또 거기서 마음을 내비쳤네요. 아이고 지겨워. 나 며칠 전에 텍스 봤잖아. 진영이 잘 지내고? 나 얼굴 좋아졌더라고. 아 진짜? 원산에서 아침에 맨날 부은 얼굴만 보잖아. 부은 얼굴만 보잖아. 진짜 가족 같아. 그쵸. 그냥 말끔한 얼굴. 맞지 관리된 얼굴을 보니까. 그치. 저희가 늘 장난으로 그랬죠. 이거 좀비버스는 덱스버스였다. 덱스가 워낙에 뭐 활약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이제 2 때 찍으면서 덱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매 촬영 끝나자마자 아 제가 활약을 많이 못한 것 같다. 내가 그래서 뭘 더 하려고 그러냐. 충분히 하고 있다. 근데 방송 나간 거 보시면 뭐 역시 덱스가 또 덱스했구나. 이거는 충분히 아실 거고요. 바이바이. 덱스 is my friend. 덱스 is my friend는 너무 짜치지는 아니에요? 근데 제가 짜쳐요. 저란 사람이 짜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. 글로벌로 진짜 유명한 게 어쨌든 뭐 기한 형이나 누구보다는 뭐 저희 덱스다 보니까 예. 제가 앞으로 써먹겠습니다. 해외 나가서 덱스 is my friend. 선생님 아니, 덱스랑 안 친하시지 않으세요? 모릅니다. 아 그러면 아 덱스 is my friend의 friend. 아 푸푸. 아 푸푸. 아 오케이 오케이.